진짜는 우리 진짜는 아빠가 없잖아요. 공태경 씨는 진짜 애 아빠가 아니잖아요. 애 아빠가 아니라니? 너 연두 애 아빠 아니야? 설마 아니지?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니들 나 놀려먹으려고 지금 농담한 거잖아. 그치? 삼촌. 연두야, 왜 그래? 공서방, 네가 말해봐. 우리 진짜 공서방 애가 아니야? 아, 네가 진짜 친아빠가 아니냐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너희 자식이... 삼촌, 진정해요. 내가 다 설명할게. 이러지 마세요. 공서방, 너 이 자식 남자구나. 딴 남자인 걸 알면서 우리 연두랑 결혼한 거잖아. 연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진짜까지 품어버린 거잖아. 삼촌. 아니, 얼마나 사랑하면 결혼식장을 뛰쳐나 애 가진 여자한테 달려가. 아, 자기 애도 아닌데 그 힘든 입덧을 다 따라해. 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우리 공서방은 남자 중에 남자야. 고마워 공서방, 우리 연두 사랑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미안하다 삼촌이 주책 부려서. 연두가 전생에 우주를 구했나 보다. 야, 오연두야, 너 공소방한테 잘해라. 알았으니까 그만 마셔요. 아, 말리지 마세요. 오늘 같은 날 어떻게 안 마실 수가 있겠냐. 우리 공소방은 연두를 너무 사랑해서 입덧 중이니까 오늘은 내가 공소방 목까지 다 마신다. 안주도 드세요. 속 버리세요. 그래, 그래. 아, 우리 공서방 말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지. 응? 야, 근데 사돈댁에서도 아셔? 아직 말씀 못 드렸어요. 그래, 네 엄마도 모르는데 당연히 사돈댁도 모르시겠지. 언젠간 말씀드려야죠. 말하지 마. 예? 누나도 공서막내도 한바탕 또 난리칠 거 아니냐. 니들 사랑은 안 보고 애 아빠네 아니네 이따위 말만 늘어놓을 거 아니냐고.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집도 자네 집도 절대 말하지 말고 끝까지 속여, 어? 나중에 진짜한테도 말하지 마. 핏줄 같은 건 필요 없어. 우리 진짜의 진짜 아빠는 공서방이야, 어? 그만해요, 삼촌. 괜찮아요, 연두 씨. 괜찮아. 아, 우리 공서방. 사랑한다.
내가 너무 너무 사랑해. 화상아, 애들 잠도 못 자게 끌고 나가 저만 고주망태가 돼 들어와. 아, 아파. 언제 찾을래? 언제 찾을래? 아, 누나, 우리 공서봐. 진짜 아빠. 무슨 헛소리야? 공서방에 그러면 진짜 아빠지, 가짜 아빠야. 말하면 안 돼. 끝까지. 아유, 삼촌. 아유, 속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아, 윤태 씨, 장모님 모시고 나가요. 내가 삼촌 상태 지켜보고 있을게요. 네? 장모님 나가세요. 네, 아유, 알았어요. 엄마 얼른 나가. 아, 공소방 미안해. 아유, 인간아, 아유, 인간아. 아유, 가자. 진짜. 아유, 공소방이랑 너랑 덮으라고 사놓은 세이브를 왜 내가 덮고 있냐? 누가 덮으면 어때? 네 삼촌 또 헛소리는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 누나도 공서방 내도 알면 한바탕 또 난리 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집도 자네 집도 절대 말하지 말고 끝까지 속여. 어머니, 갑자기 어딜 다녀오신 거예요? 응?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응? 내일 아침에 여기로 오세요. 응? 내일 아침에? 그건 알 거 없고 내일 아침에도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 일요일인데 도대체 어디를... 아, 내가 어디를 나다니는지 너한테 꼬박꼬박 보고해야 되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주무세요. 아유. 아이고, 영감. 영감 말고 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또 생겼어. 아이고, 천하의 은금실이가 어찌 이 꼴이 됐노. 아이고. 아, 힘냄새. 아빠가 안 마시니까 이분은 할아버지야? 야, 취업 안 돼서 술 드시는 네 아빠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어제 이 삼촌 할아버지의 음주는 이 기쁨의 세리머니였다고나 할까? 아이고, 아이고, 우리 공수방 또 떠날 뻔해. 아이고, 아이고, 입덧 얼른 나, 우리 공서방, 어? 예, 삼촌. 어머, 네 정신 좀 봐. 아, 연두야, 엄마 잠깐 나갔다 와서 점심 맛있게 해줄게. 공수방하고 편하게 쉬고 있어. 일요일인데 어딜 가? 그럴 일이 있어. 아이고, 일어나지 마. 금방 다 나올게. 안에 일어나지 마. 먹어. 빨리. 아이고, 그냥. 연두야, 밥 먹고 삼촌 면회 좀 할까? 응? 무슨 일이에요? 삼촌이 뭐라고 하세요? 그냥 우리가 계속 걱정되나 봐요. 삼촌 계속 저럴 것 같으니까 저녁 때까지 있지 말고 지금 가요. 그래요. 그 병원에 급한 환자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가요, 우리.
아휴, 안 오시는 줄 알았는데 오셨네요. 이쪽이에요. 여기가 제가 다니는 학교예요. 올드스쿨. 궁상 맞은 노인네들이 학생 흉내내는 데를 날 왜 불렀어? 여기 뒷자리 할머니는요, 글을 배우고 버스를 마음껏 타신대요. 몇 번인지 어디 가는지 아는 게 좋아서요. 그리고 옆 할머니는요, 하루 종일 간판만 읽으면서 거리를 쏘다녔대요. 가게 이름들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대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요, 눈이 딱 떠지는 기분이었어요. 글을 배우니까. 안 보이던 게 다 보이잖아요. 몰라서 답답했던 응어리도 사라지고요. 솔직히 사돈 어르신도 그동안 많이 답답하셨죠? 여기서 배우시면 어때요? 저기 보이시죠? 죽기 전에 한 번만. 저게 우리 교훈이에요. 사돈 어르신 아직도 안 늦었어요. 죽기 전에 저처럼 까막눈이 떠지는 기분을 아셔야죠. 천하의 은금실이가 그런 수준 낮은 노인네들하고 어울릴 것 같아?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김기사나 불러줘나 집에 가야겠어. 연부네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말 안 들으면 공수방이랑 연두한테 확 얘기해버릴 거예요. 어, 여보세요? 어, 엄마, 난데 태경 씨 병원에 급한 환자가 생겨서 지금 가려고. 어, 미안해, 엄마. 에이, 아쉽다. 이거 가져가서 먹어. 공수방이 잘 먹는 걸로만 썼어.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삼촌, 고맙고 미안해요. 아유, 뭐가 미안해요. 우리 진짜 화이팅! 아, 왜 이래? 아이고. 공수마한테 당장 전화 걸까요? 망신 한번 제대로 당해보실래요? 어르신 이름 세 글자예요. 은, 금, 실. 네? 내 이름? 네. 예쁜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적어놓으니까 더 예쁘네요. 고작 이따 일로 날 불러낸 거야? 그까짓 이름 좀 못 쓰면 어때? 나 무식하다 소리 듣기 싫으니까 제발 날 좀 가만둬두라고. 핸드폰 좀 줘보세요. 핸드폰은 왜? 봉서방이랑 연두한테. 여기 강봉님. 제 이름으로 번호 저장해놨으니까 혹시 마음 바뀌면 연락하세요. 어르신 비밀은 입에도 뻥긋 안 할 테니까 어제처럼 불쑥 집에 찾아오지 마시고요. 틀렸네.
틀렸어. 교장 쌤인가? 저 양반은 일요일에 왜 나왔대? 아 몰라. 둘 다 알아서 하겠지. 아이. 여보세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왜 아직 연락이 없어? 아이 그거 퇴근하려고 전화를 해? 세진이, 태경이하고 다시 잘 될 거야. 당신은 이제 세진이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빨리 도장이나 찍어요. 태경이랑 다시 잘 될 거라니. 그걸 말이라고. 연두야, 공서방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아. 알았지? 문자 왔어요? 삼촌이요. 공태경 씨를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래요. 아니,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덕분에 공태경 씨는 남자 중에 남자가 됐잖아요. 그나마 그렇게 넘어가서 다행이에요. 왜 그래요? 마음이 무거워요? 아니에요. 어른들은 우리 늦게 들어오는 줄 아실 텐데. 바람 좀 쐴래요? 공태경 씨는 쉬거나 놀고 싶을 때 가는 데 있어요? 딱히 없는데. 그럼 호텔에만 콕 박혀 있어요? 취미도 없고요? 취미? 뭐 멍 때리기? 쉴 때는 가만히 쉬어야죠. 인생 진짜 재미없게 사시네. 안 되겠다. 핸들 꺾어요. 왜요? 유턴하라고요.